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면 의외로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란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에서도 엽기적인 사람들의 잔혹한 범죄와 그들의 평범한 일상을 다루고 있다. 주인공 한창님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사회지도층의 모습이지만 그에겐 진짜 본업이 따로 있다. 그가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알게 되어 애인이 되었던 남자 패슈 삼촌에게 스너프 필름을 납품하는 일이 그의 진짜 일이다. 그는 미성년인 소년들을 유괴하여 스너프 필름을 찍고 그걸 패슈 삼촌에게 제공한 후 돈을 받아 살아간다. 그가 찍는 필름에는 그의 아내 박태자도 가면을 쓴 채 등장한다. 두 부부는 과천의 개인주택에서 살며 지하에 스너프 필름을 촬영하기 위한 작업장을 마련해 놓고 수년간 어린 남자아이들을 유괴해서 살해했다. 그는 영상을 찍은 후 죽인 소년들을 집에 뒤뜰에 묻는데 그 소년들을 걸음이라고 부른다. 실상 아무것도 심지 않은 땅의 걸음을 무터질 소년들을 걸음이라 부르는 것이다. 최근 패슈 삼촌이 몸매가 이쁜 소년을 구해서 영상을 찍으라고 충고하고 그에게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는 창님은 하필 그날 애꿎은 50대 남성에게 화풀이를 한다. 그런데 이 일이 그의 일생을 망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그가 패슈 삼촌이라는 사이코와 인연을 맺은 것은 창님이 미성년자였을 때 삼촌이 운영하던 패슈의 동물들의 케이지 자물쇠를 모두 풀어서 동물들을 도망치게 만든 사건 때문이었다. 잔혹한 삼촌이지만 그를 죽이지 않고 애인으로 삼아 자신의 남색의 욕망을 채웠다. 삼촌은 여러 곳에서 펫숍을 운영했지만 지금은 과천 정부청사 맞은편의 6층짜리 건물에서 펫들이 없는 펫숍을 운영 중이다. 세월이 흘러 그는 지금의 아내를 대학에서 만나 10년의 연애 후에 결혼을 하지만 그는 여전히 삼촌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삼촌은 검찰이든 경찰이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여서 개밥으로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 삼촌이기에 삼촌에게 충고를 듣고 나온 날 길가에서 양담배를 피던 50대 남자의 얼굴을 공격한 일로 그는 경찰로부터 출두 요청을 받게 된다. 사건을 맡은 형사는 비슷한 나이 또래의 오 형사였다. 창님에게 맞은 남자가 회계사이며 창님에게 맞고 돈을 2천만 원을 강탈당해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전해준다. 삼촌에게 연락해서 그는 회계사의 차량 번호로 집과 그의 정보를 입수한다. 그리고 밤에 그의 집에 찾아가 그를 폭행한 후 300만 원을 주고 끝내자고 하고 돌아온다. 삼촌의 말에 따라 몸매가 좋은 남자아이를 구해야 하는 그에게 아내는 전에 자신이 수학과 외를 가르쳤던 수영이란 아이가 어떻겠냐며 남편에게 자신의 제자를 걸음으로 쓸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그 소년을 미행한 후에 부부는 아이를 납치하는 데 성공한다. 그리고 아이를 지하실에 묶어서 가둬놓는다. 오 형사는 창님의 폭행 사건의 피해자였던 회계사가 사라진 것을 이상하게 여기며 창님을 감시하는데 어느 날 창님의 부부가 필름을 찍으려고 하는 그날 그의 집에 방문한다. 아내는 그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의심스러워하는 그를 돌려보내는데 돌아가는 오 형사는 집 뒤뜰의 넓은 공터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본다. 뭔가 있다고 예감하고 오 형사는 돌아가지만 아무런 죄의식 없이 미성년자를 납치해서 죽이는 부부와 그들로부터 스너프 필름을 받아보는 어둠의 절대 권력자 패슈 삼촌, 그리고 이상한 김새를 챈 오 형사의 조사로 두 부부는 점점 위기를 맞게 되는데, 이 책이 출판된 것이 2000년이라고 하는데 18년이 지나 새롭게 출판되었다고 한다. 18년이 흐른 지금에 읽어도 내용이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것은 그대로일 것이다.